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종의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나라가 또 평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근교에 성막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벌럭거리는 성막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원치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귀한 복을 줄 거다. 만대에 이르는 그런 복을 줄 거다. 라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그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기도문이 바로 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물론 사무엘 하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다윗이 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앉아 들어가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얘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가 누굽니까?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 자기가 잘 알거든요. 자기는 목동이었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오히려 작게 겸손하게 여기시고 17절에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서 먼 장래까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삼아주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왕에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된다든지 무슨 권력자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태반이 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되면 자기가 했다고.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행하사.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쳐서 이긴다 할 때는 그런 게 그 이길 때는 자기가 작전을 잘 세우고 자기 밑에 있는 수하 있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잘 훈련된 군사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자만한 거예요.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잃고 많은 것을 정복했을 때 그런 자만 때문에 그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 이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만심 때문에 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갖다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다메섹 사람 연합군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다 이기게 한 것은 누가 했냐? 6절을 볼까요? 1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에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한 구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비대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주둔군 말하죠. 오늘날에 말하면 주둔군을 두어서 그것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영토를 다 확장시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대적인 그 국가들을 정복하게 했다. 실제적인 싸움은 사실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군인사들이 했지만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삶의 모든 인생의 그 성공적인 그런 삶.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면 전부 사람들은 어디다 그 초점을 맞추죠? 뭘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분량에다가, 수량에다가,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라고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겠다라고 하는 영토적인 면도 있지만은 다윗의 믿음에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이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게 되죠? 영토 확장 더 확장시켰어요. 그렇지만 그 솔로몬은 사실 그 노년에 보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이 정책, 그런 이 삶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인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복주시는 날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저들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잘 볼게.